제네시스 G80 스마트키와 제네시스 쿠페 스마트키를 분해한 이유는 저 쿠페 스마트키를 제네시스 G90 스마트키로다가 개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이 개조를 하려면 코딩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쿠페 기판을 G80 쪽에다가 옮겨서 심어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보통 기판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기판 한 장에다가 한 장을 더 겹쳐서 두 장을 겹친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버튼 이식으로다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기판을 이런 식으로다가 G90 스마트키 케이스에 넣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버튼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버튼 이동으로다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판이 들어갈 자리를 저런 식으로 미리 가공을 하고요. 뚜껑 쪽에도 가공을 해서 기판이 들어가게 저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제 버튼을 제거를 한 다음에 버튼 이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튼 제거는 저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제거가 되고요. 하나씩 띄려고 하면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아마 패턴이 살짝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띄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위치가 맞아서 제거를 안 했고요. 나머지 버튼 세 개를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버튼 이동으로다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선 LED 등도 제거해서 이동을 해야 하고요. 간단하게 띌수 있으니까 LED 등은 저렇게 띄어내면 되겠고요. 이제 위치를 잡아서 납땜을 해야 하는데, 저렇게 띈 자리에 반대쪽 두 군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버튼하고 세 번째 버튼은 저 자리에 다리를 하나씩 납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점퍼로다가 연결을 해서 배선을 해야 합니다. 일단 버튼을 먼저 장착을 한번 해보고요. 세 개, 첫 번째 버튼, 그리고 세 번째 버튼, 그리고 마지막 버튼, 이렇게 세 개를 장착을 한 다음에 점퍼 이식 손으로다가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버튼을 작업하고 있고요. 세 번째 버튼도 첫 번째 버튼과 동일하게 다리가 다른 쪽인 저 위치에다가 납땜을 하면은 일단 두 개의 지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저렇게 납땜을 해서 위치를 잡고요. 마지막 네 번째 버튼은 밑에 PCB를 연장을 해서 장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버튼 위치까지 확인이 되어서 정확하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제 가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버튼 3개 그리고 LED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조립해서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버튼 키감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저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이제 배선을 점프하고 난 다음에 조립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동했던 버튼과 LED를 이제 정상 작동되게끔 이제 와이어로 연결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쪽도 기존에 있던 쿠페에 있던 단자를 이용해서 저렇게 만들어서 장착을 해서 순정처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잔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작업을 하고 나면 순정처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교환하실 때도 보이는 것처럼 그냥 뚜껑 열고 순정처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